치아보험 어디서 가입해도 상관없다고요? 나중에 보험금 못 받으면 뼈저리게 후회할걸?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호망, 일단은 12월달에도 역시 저 보호망과 함께 열심히 달릴 겁니다. 저 보호망은 그래요. 저 보호망한테 설계를 받고 가입한 분도 계시고 또 보험금도 수월하게 많이 청구해들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저 보호망한테 설계받고 뭐 TV나 홈쇼핑에 선물 준다는 그런 현혹되는 말 때문에 홈쇼핑이든 아니면은 아는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보호망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나 가입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치아보험만큼요, 지금 현재 보험금 지급 안 된 사례, 그리고 민원율이 급증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보험회사의 클레임, 민원율이 급증하다는 건 그만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순전히 잘 주지 않고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항사 혹은 서베이죠. 네, 파견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고지 위반이나 5년 이내의 치과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혹은 강제 해지시키려고 고지 위반을 정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암보험이나 건강보험도 물론 고지를 잘 준수해서 가입하는 거 당연해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근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가입하고 5년, 10년 있다가 묵힌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요. 내가 작정하고 1년이나 2년 이후에 혹은 심지어 정말 심한 사람들은 가입하고 90일 면책기간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나 크라운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고지사항만 잘 지킨다고 하면. 하지만 보험회사는 고지사항 고지 위반으로 일단 잘 준수했나 일단은 빡세게 조사가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잔존 지급 K08이나 K03 치아경부 마모증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안 주던가. 물론 K08은 보상이 안 되는 손해지만 K02나 04, 05 이런 치수염 잇몸질환 충치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코드를 같이 받으면 보험금을 안 준다고 갑질하니 갑질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 K08, 보상하는 손해 K02나 04, 05 코드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금을 안 주려고 애들 때리 쓰다 보니까 정말로 말빨이나 아니면 보상과 직원을 말빨로써 아니면 논리적으로 풀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던 풍부한 경험인가 노하우 그리고 약간 지식이 해박한 저 보험왕처럼 죄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깨알 같은 자랑 좀 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채널을 가입을 하셔서 보험금 청구해야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홈쇼핑 가입한 사람들 물론 처음에 상담만 받아도 가입하면 뭐 프라이팬 주겠다 어떤 선물 주겠다 물론 좋아요. 선물에 물론 현혹돼서 가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작 보험금 청구 시에 과연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 아니면 보상가가 나와서 깨알 같은 어려운 정말 생소한 약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줍니다 이렇게 나오면 과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께서 약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유튜버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정보를 캐고 다시 보험회사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자고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선물? 아니잖아요. 보험금 청구 시에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게끔 만약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 그 중간 관리자가 고객 입장에서 일단 보험회사와 맞서 싸워서 보험금을 잘 봐줄 수 있는 진정한 관리자, 진정한 채널에서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한 이런 부분 말고도 지인 설계사한테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인 설계사분들도 저 보험왕처럼 보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설계사들도 많이 있지만 단순히 그냥 팔아 짓끌려고 보험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실적만 채우려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나 아니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못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못 준다 본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고객한테
이제 설득을 시키고 바로 그 있는 그대로 통보하는 거예요. 고기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은 고지방 것도 안 돼요. 왜 보험금 못 줘요? 이러면서 따져야 되는데 반대로 보험회사 편에서 아 어떡하냐 이거 너 고지방 했네 이거 보험금 안 준다는데 그냥 해지해라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가 전달을 하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야 될까요? 일단은 보험 설계사 지인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풍부한 경험 지식과 내가 위급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한테 가입을 무조건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보험왕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분한테 가입해서 보험왕님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보험왕님한테 가입할게요, 저한테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많이 가입하고 팔아제끼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때 모른 채 하고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편을 드는 그런 자 몰상식한 설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너무 답답해서 이게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옆에서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가입을 하셔라. 특히 치아보험만큼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